무명강사 노랑영삼입니다.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고 어쨌든 찍는 영상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가 제가 현재 일주일에 두번 강의를 하고 있는 응암정보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와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하고 앞으로는 강의 현장 갈 때마다 짬이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찍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좀 볼까요? 어떤 곳인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서관 안에 있는 시청각실이고요.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안 돼서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 오즈모 포켓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고 나니까 워낙에 부피가 작아서 꽤나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제 소개를 좀 할까요? 저는 닉네임은 노랑잠수함이고요. 또 강의를 대략 1990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90년 말부터 강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근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면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남들한테 들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한때는 뭐 아주 잘 나가지 않았어도 나름 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었고 때로는 다 때려치고 그만둬야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사업이라는 걸 해볼래 내가 쫄딱 말아먹기도 했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희한하게 하여튼간에 이 강의의 끈은 안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몇 년씩 뭐한 1년, 2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다 짤막하게 쉰 적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 저것들 빼고 나면 대략 한 20, 한 4, 5년 정도 된것 같고요. 그 중에는 사설학원에서 그냥 학원 강사로서 근무했던 적도 있었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 교사로다가 근무했던 적도 비록 짧긴 하지만 있었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 겸임 교수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 들어서 제가 강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요. 물론 이제 그게 딱 한마디로 정리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분야에서, 제가 강의하는 분야에서 이게 어떤 분야인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강의하는 분야에서 강사란 직업은 수강생들한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수강생들이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그걸 가지고 뭐 인생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를 바라는 직업은 아니고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어 할때 또는 무언가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어 할때아 그쪽으로 가면 실패랍니다. 아 그쪽으로 가면 조금 더 돌아갑디다. 내가 해보니까 유방향이 좀더 빠르고 합리적입디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려드리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단축하게 해주는, 예, 조금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이야기를 좀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20몇 년, 30년씩 제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를 강의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그게 과연 직업으로서는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저는 제 채널 제목에도 적었듯이 무명 강사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남는 생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시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30년씩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시하게 근근히 버티면서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한 무명강사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반대로 하자면 제가 해왔던 거와 반대로 하면 제가 겪었던 실패를 피해 간다면 조금은 더 성공까지 몰라도 실패한 무명 강사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년 전에 25년 차 강사였을 때, 그러니까 한 4년 전쯤, 책을 한권 쓰고 싶어서 원고를 썼어요. 그러면서 한 70%, 80%쯤 원고 제가 작성이 된 다음에, 무턱대고 쓰기는 좀 그래서 마무리 짓는 단계쯤 된것 같다 싶어서 출판사 몇 군데에다가 이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하고 이제 그 제안서를 보냈는데,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뭐랄까, 컨셉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썼던 제목은 뭐였냐면, 25년 무명 강사가 이야기하는 당신의 강의가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 당신이 강사로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뭐이 정도 제목을 잡았고, 그게 나름대로 컨셉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제가 나름대로 시향적으로 해본 바로는 성공하는 강사가 되기 위한 비법, 말 잘하는 방법, 강의 컨텐츠를 잘 만드는 방법, 강사로 잘 나가는 방법, 이런 쪽에 컨셉이 맞춰져 있어서, 그 반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더더군다나 또 제가 성공한 강사 아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그런 컨셉은 독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출판사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원고를 연재하기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물론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고, 몇몇 분들이 댓글로 내용 좋다라고 하는 응원의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게 제 나름대로는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 예. 그래서 충분히 돌아보면서 계기들을 삼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듣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걸 언젠가 책을 내야지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그 열정이 꺾이는, 출판사에 의해서 열정이 꺾이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좀 하고, 쭉 넘어갔죠. 넘어가다가 요즘에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블로그도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닌데, 남들한테 블로그 강의도 좀 했었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요. 지금도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닌데, 잘하는 편이 아닌 수준이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서 올리는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유튜브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는 아니어도 그래도 꾸준히 무언가 나만이 할수 있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채널 하나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금 이 채널 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편 이상의 이야기를 꾸준히 올릴 생각이고요.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별건 아닌데, 뭐냐면 유튜브에다가 내 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사실 그런 걸 갖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선뜻 못하고 이렇게 뭐 가면 쓰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말고 제 강의하는 거를 라이브로다가 촬영해서 내보내는, 라이브로다가 내보내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채널을 하나 갖고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보통은 이제 거기에 그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 저는 목소리만 나오는 형식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나온, 그러니까 강의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리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얼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 없겠다, 그냥 편하게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제 방에서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좀 있고, 밤 시간에 아마 촬영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족도 자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그냥 간략하게 뭐 편집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앞에 인트로 정도나 조금만 넣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준비가 덜된 거겠죠. 아무리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 채널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촬영을 들어가 보니까 또좀 다른 면이 좀 있네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은 오즈모 포켓에 그 보야 MM1이라고 하는 외장 마이크를 달아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주로 이렇게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뭐제 방에서 틈틈이 찍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제 강의 경력, 삼성학과원 경력을 뒤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수강생이 한분 오셨네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